주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저는 엄격하게 수사되어야 되고 철저히 수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수사기간이 지금 두 달이 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이게 언제까지 정말 수사가 종료되는 겁니까? 글쎄, 뭐 지금 제가 그걸 말씀드릴 수 없지만 8월 27일 날 이제 수사 착수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한 뭐 50일 가량 지금 됐는데. 예, 총장님 마이크 대고 하세요. 거의 잘 안 들리거든요. 네. 이제 수사 시작한 지가 한 50일 됐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수사든지 간에 저희는 가장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사도 하여튼 막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빨리 확인하고 수사 절차는 하여튼 가장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조국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 지난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 때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 이전에 총장님과 이 사건으로 여러 번 대검과 논의를 거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 자체는 처음에 총장님이 지시를 내리셨습니까? 이런 종류 사건은 제 승인과 결심 없이는 할 수가 없죠. 그러나 뭐 논의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그 과정이 어땠는지는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요. 먼저 수사 지시를 내리신 건지 아니면 서울중앙지검 측에서 올라온 건지 그거를 묻는 겁니다. 저희가 통상 중앙지검 일선청하고 대검하고 늘 협의를 하지 그게 뭐 누가 먼저 하겠다고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수사 그 논의 과정에 관해서는 제가 외부에 밝히지는 않습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이해하고는 뭐 총장님의 하여튼 결심 그것이 가장 큰 동기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도대체 물론 뭐 중앙지검 사건이라는 게 뭐 아주 형사부 사건들 말고는 뭐 형사부에서도 뭐 좀 중요한 사건이다 싶으면은 다 저도 뭐 중앙지검장을 할 때 사실은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장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선청 사건들이 대개 대검으로 와서 보고가 되고 논의를 거치고 협의가 되고 이렇게 해서 총장이 궁극적으로 승인하고 결심할 때 수사가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조국 장관 관련 사건과 관련해서 보고는 어떤 식으로 받고 계십니까? 보고는 똑같습니다. 3차장 산하 사건이면 대검 반부패부의 선임 연구관을 거쳐서 반부패 부장을 거쳐서 저한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지를 지금 책임지고 있는 부서는 어디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대검에서는 반부패부입니다. 그러니까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을 네. 따진다고 한다면 어디가 네. 지금 지휘를 하고 있는 겁니까? 대검이 지휘하는 형태입니까? 글쎄 그거는 뭐 총장이 검찰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좀 달려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일선청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리고 저희가 진행상을 보고받으면서 좀 지적하거나 확인할 게 있을 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대검은 이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휘를 한다면 총장님이 그건 지휘를 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뭐 어떤 저한테 보고가 올라오면 제가 별 문제가 없는 거면 승인을 하고 논의가 필요한 거면 참모들하고 논의를 한다거나 또 필요하면 중앙지검 관계자들을 오라고 해가지고 같이 논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니까요. 제가 지휘를 한다고 봐야죠. 네. 한동훈 부장님. 네, 잠깐 일어나세요.
지금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3차장과 해서 5명의 카톡방 운영하고 있죠. 제가 수사 관계자들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송경호 지금 송경호 3차장과 한동 반부패 부장님 그리고 이 사건 관련자들 5명 운영하는 카톡방 없어요? 혹시 전에 말씀하시는 언론에 사진 찍힌 그거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게 아마 언론 주요 관련한 사건 관련한 언론 기사나 주요 SNS 글 같은 거 공유하는 그런 카톡방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카톡방 그럼 그 멤버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지금은 그걸 없애가지고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니 그게 마지막으로 송경호 3차장과 중앙지검 관련 부장들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특수부장들인 거죠? 지금 조국 사건 수사하는 수사기획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수부장 그 카톡방이 언제 없어졌다는 건데요? 정확하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 찍힌 카톡방이라고 본인이 그러니까 시인을 하셨잖아요. 아니, 시인을 하는 네? 문제가 아니라 제 이름이 들어있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보면 그게 관련해가지고 어떤 뭐 저 그 주요 언론 기사가 나거나 아니면은 뭐 주요 어떤 인사들이 SNS에서 수사 관련한 얘기를 하게 되면 거기다 올려서 공유하는 그런 정도의 방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자, 그 카톡방을 보면 PPT가 준비가 안 돼서 제가 못 띄우는데 그날 그 사진이 찍힌 건 10월 7일 서울 고검의 감사장입니다. 그리고 그날 11시에 이미 거기에 페북글이 올라옵니다. 김정철 변호사의 페북글입니다. 그 김정철 변호사는 요즘에 그 조국 장관 관련 사건 관련해서 특히 사모펀드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비판적인 의견을 올리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톡방이 10월 7일까지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뭐 그 카톡방이 잘못된 거라고 말씀드린 취지는 아니에요. 아니 카톡방 잘 기억이 안 난다면서 10월 7일까지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그리고 언론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부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다 파악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뭔지 제가 저 사진을 봤는데요. 저거 보고 저게 뭔지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뭔지 알겠는데 저 취지는 다른 게 아니라 주요 언론 기사라든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페북이라든가 SNS에 여러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사팀에서 어떤 여론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유하는 정도의 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조국 될 것 같습니다.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 지금 어제 언론 그런 방인 거예요? 언론이 어떤 언론이라든가 SNS라든가 그런 주요 관련한 사항이 나오면 대검 반부패 부장으로서 이런 중요한 사건을 당연히 저희가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보셨으니까 아시겠죠. 지금 멤버는 그러면 송경호 3차장 그리고 부장 한동훈 부장님 그리고 나머지 3명 누굽니까? 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언론 기사까지도 확인하셨습니다. 이 사건 수사 관계자들입니다. 제가 아니 저 부분이 뭐 특별한 불법이 있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숨길 이유가 없고요. 이 사건 관계자로서 이 관련한 정보를 공유할 만한 그 검찰의 수사 관계자들입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면요. 이렇게 대검에서 지금 제가 유추하기로는 송경호 3차장 그리고 특수 1, 2, 3부장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이부장은 이상한 방해 안 하니까 아닐 거 같고요. 아니 그럼 공개를 하세요. 그런 문제가 없다는데 왜 그 나머지 생각을 공개를 하세요. 이 사건 수사와 관련된 홍 차장은 들어가 있을 거고요. 이 사건 관련된 주요 수사 책임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핸드폰 계시죠? 핸드폰 있죠? 확인해 보세요. 보여달라는 말씀이시죠? 핸드폰 보시고 바로 확인해 보시면 나오잖아요. 누가 들어가 있는지. 저희가 저런 식의 대화하거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그때그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만들고 없애고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저게 지금 없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하고 온 것이고요. 방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까? 진짜?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저 보고 싶지 없잖아요. 왜 방이 저게 언론에 보도되거나 하세요? 없었습니까? 카톡에서 서로 수사 관련해서 저희가 불법적인 정보를 얘기한 것도 아니고 지금 SNS라든가 언론에서 나온 걸 공유하는 예. 지금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월 7일 예, 이후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잖아요. 예? 아무 문제 없는 카톡방을 왜 없애냐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
카톡방을 필요에 따라서 만들고 없애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장님 말씀으로 들으면 저 카톡방은 그냥 일반적인 언론과 SNS에 그런 정황을 공유하는 아무런 문제 없는 카톡방입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네, 네, 그래요. 그런데 그럼 지금 조국 장관 관련 수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체크할 필요가 있는 방이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언론에서 문제 내고 저 방이 없어졌습니까? 참고로 저거 말고도 저런 유사한 그 멤버들이 드는 카톡을 많이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혜련 의원님. 보충 질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계 중이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방들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 내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은 지금 돼 있고. 예. 다 대한 답이 전혀 아니죠. 왜 문제가 아무도 카톡 문제가 되지 않는 카톡방은 왜 없었느냐.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요구하는 겁니다. 저희가 몇 명이서 관여자들이 카톡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뭐 없애고 만들고 그것이 크게 이상한지 저는 조금 의문입니다. 왜 문제가 된 다음에 이 방이 없어진 거잖아요. 없어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랍니다. 예, 지금 중계방송 중인데 네, 방송도 안 되고 있습니다. 글쎄. 정확하게 왜 없어졌는지 그러니까 지금 필요에 따라 없애고 만들고 합니다. 예, 이제 앉으세요. 예, 앉으세요. 예, 가능하면 지금 중계방송 중이기 때문에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원래 오늘은 공수처법 대표 발의자로서 공수처와 관련한 검찰 개혁 문제에 대한 질의를 많이 준비해 왔는데 도저히 지금 상황이 그것만을 질의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셨고 뭐 총장님께서 확실하게 수사를 하신다고 하니까요. 믿고 기다리도록은 하겠습니다. 이 패스트트랙 사건의 처벌조항인 국회법 제165조하고 166조가요. 원래 연역이 당시의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2012년 7월 20일 발의한 국회폭력처벌에 관한 특별법 이 내용이 반영이 돼서 제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권성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대로 법안이 통과됐으면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여기에 참 앉아있기 힘드셨을 것 같다는 진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제안 이유가 국회법상의 질서 유지 규정만으로는 국회에서 발생하는 폭력 상태를 방지하기에 근본적으로 많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 회의장 건물 안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고 폭력을 행사한 자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고 피선거권을 박탈하려고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구체적인 주요 내용을 보면 국회 회의장 건물 안에서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에서 폭행, 공용 서류 등의 모욕, 중상해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안과 정거 당시에 거기서 공문서가 송개되는 영상을 전 국민들이 보았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아주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장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되고 그것까지도 좋은데 고발을 취소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한번 고발하면 취소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사 지금 뭐 정치적인 타협도 얘기하시고 하는데 그때 그 법안대로 한다면 고발의 취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은 국회의 질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현장을 사진 또는 영상으로 촬영하거나 녹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은 뭐 영상이 지금 확보되어 있으니까 문제는 없겠죠. 그리고 재판과 관련해서도 굉장한 조항들을 넣었습니다.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야 신속히 해야 되고 판결의 선고는 1심에서는 6개월 이내에 공소 제기시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고를 하고 2심 및 3심에서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또 3개월 이내에 각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마무리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또 혹시 피고인들이 출석을 거부하는 것을 염려해서 공판길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 없이도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론 종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강력한 그런 법안이 새누리당에 의해서 당시에 제출됐습니다. 그러나 합의 과정에서 그래도 많은 부분들이 타협이 돼서 지금과 같은 국회법이 된 것입니다. 그때 이 제안을 한 배경이 있을 텐데요. 이번에 이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서도 그때 당시에 제안됐던 배경들, 제안됐던 내용들에 대한 참조는 필요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오늘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서 아까 박주민 의원님께서는 돌려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금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서 세 가지 크게 있지 않습니까? 국회 선진화법, 특수강금, 그리고 의안과 점거하는 물건 손상이라든지 이런 범죄가 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은 그나마 정당 행위라든지 주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넘어가요. 그러나 지금 특수강금이라든지 공용물건 손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불법 사보임 문제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그거는 만약 불법 사보임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양형사유에 불과하지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이건 법률가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총장님? 사실? 하여튼 수사 중인 사안이니까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지금 사실 검사님들이 보니까 웃고 계세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정말 법률가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까지 정당행위, 정당방위를 주장한다는 것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기 한동훈 부장님, 다시 좀 앉아서 대답하세요. 그 아까 제가 왜 카톡방 폭파했는지 물었죠. 왜 폭파했습니까? 폭파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아까 카톡방을 없앴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어떤 자료 공유하거나 할 때 방을 만들었다가 제가 또 그 관여한 사람들이 만들었다가 없애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의원님 외람됩니다만 제가 지금 중앙지검에서 수사팀 관계자와 소통하는 것이 제 본연의 임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왜 그 카톡방을 이 문제가 되고 나서 폭파했는지 저는 이유가 안 간다는 거죠. 아까 한동훈 부장님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거는 SNS와 언론 그런 거 체크하는 아무 문제 없는 카톡방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카톡방을 없앨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근데 왜 없으셨어요? 그 다음에 인원이 바뀌어가지고요. 또 지금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주자주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사팀이 바뀌었습니까? 수사 지휘라인이 바뀌었습니까? 왜 바꿀 이유가 있죠? 그렇게 저희가 카톡을 쓰는 방식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물어보시면 제가 아니 그게 아니라 제 질문이 뭔가 잘못됐나요? 논리적이잖아요. 그건 분명히 수사팀들 간에 공유하는 카톡방이었고 문제가 되지 않는 카톡방이라고 한동훈 부장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 카톡방을 지금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없앴냐는 거예요. 수사 관련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가 아니고요. 그거 하나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방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어떤 특정한 SNS를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후배 검사가 공유하는 방으로 초대해서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류의 방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정확하게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마무리하세요. 맞습니다. 그렇게 말해내는 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 방을 그 문제가 되고 나서 폭파를 했냐고요. 그 팀 지금 유지될 필요 없습니까? 지금 똑같은 수사 지휘 라인이잖아요.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이 여러 가지가 자, 여러 개가 있습니다. 마무리하시고 답변도 짧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 끝난 뒤에 하는 질의는. 답이 아니라는 걸 알 겁니다. 예.